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처에 있어도. 엄마하고 뭐 우리 서희야 내 한 집에 사니까 보는데 다른 동생들 보기 힘들어요. 자자. 빨리 잡아라. 이러라고 주라고 팔아보다. 이거 김밥은 웬 건데? 내가 아침에 이거 딱 접시 있으면 애들 거 개만 좀 나눠줘. 이리 와. 야, 김밥 누가? 어, 털겨져 있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문아, 요새 공부한다. 우리 형님 먹으라. 니 욕 본다, 자. 이건 니 단독으로 보라, 자. 이야, 이거 먹어. 아, 진짜. 이모 잡은 거야. 저기 주려고. 다음에 너 엄마한테. 뻘뻘이 그냥 뭐였냐, 오늘. 어? 일로 오시나요? 어, 그래. 복닥복닥. 울릉도에 사는 가족이 모두 모였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니가 왔나? 암자 가봐라. 응? 저, 할머니인데 암자 가봐라. 아, 네. 김서방 오랜만에 이제 온다고. 김서방하고 정서방 오랜만에 이었거든, 오늘. 어, 그거 되네. 이래 큰 건 처음 봤네요. 알이 엄청 많거든. 이게 몸통에. 이거, 이거 봐라. 막차 지나가는데 동수 씨 부부는 경찰 사위를 둘이나 뒀다. 경찰들 밥 붙였어요. 내가 식당을 하면서. 그래, 사위 두 분 다 봤어요. 그 오늘 딱 정적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 와가 달라대요. 그래 뭐 줄란댄. 몇 번 안 드릴까요? 드릴까요? 소주병 없다. 야, 그냥 맥주 좀 한 번 주가. 한 번 주가 하자. 아, 자 그래도. 조금만 드릴게요. 자네도 한잔 해라. 새우 잡아오는데 고생했는데 저 잔 좀 빵. 야, 여기다, 여기다. 병 하나 따두가. 한잔 해라. 자식을 끌어안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부모. 아빠, 이 끌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 가족들은 동수 씨가 아프면서 더 똘똘 뭉쳤다. 1년 만에 했는데도 괜찮네. 물만하네. 기쁨도 슬픔도 함께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간다. 아! KBS